이 이야기는 내 지인의 지인이 겪은 실화이다. 그분을 편의상 A라고 하겠다. A는 어릴 때부터 모아온 목돈으로 부천의 한 아파트를 사게 되었다. 1층인 것을 감안해도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좀 의심스러웠지만 금미하는 것이라기에 구매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를 오고 나서 몇 주 후 A는 집값이 싼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기 무섭게 위층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A는 알람 대신 매일 들려오는 그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울려대는 통에 헤드폰을 쓰고 하루를 마쳐야 했다. 아마 전주인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말라 비틀어져 가며 집을 팔았던 건가?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지만 본인이 이렇게 매일 괴롭힘을 당할진 꿈에도 몰랐다. 왜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나는지 A씨는 조금 알 것만 같았다. A씨는 먼저 경비실에 연락도 해보고 동 대표에게 항의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개를 슬슬 저으며 일단 말은 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처음에 A씨는 그저 인심 좋은 미소로 알겠다고 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새벽까지 일을 하고 피곤해 쩔어 집으로 돌아왔던 A씨는 또다시 쿵쾅대는 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렸다. A는 무작정 위층으로 올라갔다.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는데 보통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 이렇게 찾아가는 건 민폐다. 하지만 A는 이미 위층에 수많은 민폐를 참아왔다. 벨을 누르며 A는 상대에 따른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라면 당근과 채찍을, 남자라면 논리 정연하게, 노부부라면 인정의 호소를 해야지. 누구야? 그렇게 A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너머에서 괴팍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 톤으로 보니 무척 짜증이 난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누가 방문한다면 짜증이 나긴 할 것이다. 아래층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왜? 댁에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 좀 열어보시라고요. 이런 시부럴 거 진짜. 그렇게 약간의 욕설과 함께 문이 열렸다. 뭐? 그렇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괴팍한 아줌마도 성격이 나쁜 젊은 여자도 마귀 할멈 같은 할머니도 아니었다.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은 눈꼬리가 쭉 올라가 있었고 한복 차림에 머리에 갓을 쓴 무당이 나온 것이다. 어? 뭐냐고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해주십사 하고. 안 돼! 그렇게 무당은 단칼에 거절을 하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놀랍고 황당한 상황에 잠시 얼어버린 A씨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벨을 누르며 소리를 쳤다. 이봐요! 새벽 5시부터 애들 뛰다니는 게 두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윗집에 사는 사람은 무당이다. 그것도 성질이 엄청나게 고약하고 새벽 5시부터 뛰어다니는 활발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무당 말이다. 그 뒤로도 A는 여러 번 위층으로 올라가서 계속 항의를 했다.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동대표나 경찰까지 대동해보기로 했다. 그때마다 그 무당은 안 돼! 그렇게 한마디만을 남기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다. 이쯤 되니 A씨도 슬슬 부하가 치밀며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로 A는 집에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옆집이 비는 시간까지 체크해두었던 A는 친구들과 함께 온 집안의 천장을 미친 듯 두들겼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집이 흔들리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낮은 그 울림이 집안 전체에 퍼지는 것이다. 하지만 윗집 아이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재미가 있는지 더욱 시끄럽게 뛰어다녔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 쪽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우퍼 스피커와 여러 특수효과 장비들을 구했다. 우퍼 스피커는 층간소음 복수용으로 출시된 그 제품이다. 먼저 이웃의 양해를 구하고 집이 비는 시간을 체크해서 스피커와 각종 장비를 설치했다. 쇠공이 굴러가는 소리, 각종 악기 소리, 사람이 서로 때리고 맞는 소리, 비명 소리, 고주파 등 각종 시끄러운 소리를 재생시킨 후 A는 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층에 부탁을 해서 역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별 야동의 신음소리만 편집해서 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A를 비웃는 듯 소음은 더욱더 심해져 버렸고 경비원과 동대표에게 욕만 오지게 먹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몹시 나쁜 것이다. 밥도 잘 넘어가지가 않고 몸이 어딘가 아픈 것처럼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다. 무언가를 잊어버린 느낌, 무언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아, 뭐고? 무슨 씨, 볼일 보고 안타까운 이 느낌이 드노? 그렇게 찝찝한 느낌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어?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자신을 짓누르는 어색함이 무엇인지 한참 생각하던 A가 답을 찾았다. 설마. 와, 이게 웬일이고? 왜 이렇게 조용한데? 이야. 그렇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을 끈덕지게 괴롭히던 그 층간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A는 경비원에게 물어서 2층 무당이 이사를 나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던 A는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그리고 그날 밤 A는 꿈을 꾸게 되었다. 어두운 하늘이 보이고 A는 축축하고 서늘한 안개가 가득 찬 한적한 공터에 누워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처음 보는 아이들이 A에게 다가와서 몸을 마구 짓누르는 것이었다. 처음엔 간지러운 정도였는데 갈수록 그 고통이 커져서 참기 어려운 통증까지 느껴졌다. A는 온몸을 비틀며 발악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온몸으로 A를 짓눌러버렸다. A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몸을 살펴본 A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듯한 자국이 온몸에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꿈은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었고 몸의 흔적도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A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목사, 신부, 스님, 법사 등을 찾아다녔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진 못했다. 결국 A는 지인의 소개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제가 잠을 통 못 잡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만히 A의 이야기를 듣던 무당이 퉁명스레 한마디 내뱉는다. 너 저주 걸렸어. 예? 저주요? 그래. 내한테 500만 원만 주면 말끔하게 풀어줄 수 있어. 그렇게 무당의 말을 들은 A는 큰 숫자에 당황을 했다. A는 만약에 저주가 풀리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그 자리에서 수표를 내밀었다. 자, 나를 따라 나서라. 그렇게 복제를 받은 무당은 A를 데리고 그 길로 아파트로 갔다. 무당은 멀리서 아파트를 휙휙 둘러보더니 벼랑간 A의 집 바로 앞에 있는 화단 쪽으로 몸을 날렸다. 무당은 땅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기 시작했고 A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안쪽에서 작은 잔독 하나를 쑥 빼내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제 잠 편하게 잘 거다. 그렇게 무당은 장독을 가지고 돌아갔다. A는 뭔가 불안했지만 전액 환불의 약속을 믿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과 가위 눌림, 자신을 짓누르는 아기들과 몸의 그 흔적들이 모두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다. 다음날 A는 무당을 찾아가서 대체 그 항아리가 무엇이냐 물었다. 이거는 고독이라는 거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한 곳에 뭉쳐놓은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아기 탯줄이나 손톱 같은 것이 추가로 들어간 것 같아. 네? 그럼 설마? 네 꿈에 나왔던 아기들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탯줄 말이다. 혹시 제가 계속 들었던 그 쿵쾅거리는 소리는? 뭐 동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지? 그렇게 무당의 말을 들은 A는 그날 바로 이사를 결심했고 보름이 되기 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넘기고 떠나갔다.